관리사님은 어떻게 하다가 이쪽으로 들어오시게 되셨어요? 전에 직장에서는 이제 선박 설계라는 업무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회사원으로서 회사 일을 하다 보니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장수 시대다 보니까 노년에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저희 아버지가 또 소방시설 쪽으로 이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소방시설 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전공은 어떤 거셨어요? 기계공학 전공했습니다. 소방시설 관리사를 따기 위해 유체 역학을 보잖아요. 예. 그러면 그 부분에서 좀 메리트가 있으셨겠네요. 타 전공에 비해서는 공대 출신이다 보니까 뭐 전기라든지 유체학이라든지 뭐 단위, 환산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쉽게 접하지 않았나. 선박회사는 얼마나 다니시다가 이쪽 들어오셨어요? 선박회사는 제가 27살 때부터 만 5년 근무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시험을 준비하셨어요? 아니면은 완전 퇴사하고 딱 시작하셨어요? 소방은? 아무래도 이제 선박 설계라는 업무가 야근도 좀 잦고 하다 보니까 개인 시간 확보가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근무를 하면서 시험 준비는 못했고, 퇴사를 하고 난 직후부터 딱 2주간의 휴식을 가지고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학원들이 있었을 텐데, 인터넷 강의도 있었을 테고, 여기 학원을 선택하신 이유는 어떤 이유로 선택하셨어요? 대형 학원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비용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알아보다 보니 이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원이 부산에서는 대형 학원이라는 게 있었고, 그 저희 원장님 그도 인터넷 강의를 보다 보니까 저는 신뢰 있는 사람을 좀 믿고 따라가는 부분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대형 학원을 원장님을 보고, 그리고 국비 지원이 된다라는 학원이라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음 기간이 얼마나 걸리셨죠? 소방 설비 기사 전기와 기계를 취득하는 기간은 딱 1년 걸렸고요. 그 이후에 이제 소방시설 관리사는 기사 시험 기간 포함해서 총 3년 걸렸습니다. 그러면 총 3년 동안 일안 하시고 시험 공부만 하신 건가요? 여기 이제 학원 수강생으로서 자격증을 다 취득을 하고 난 다음에 대형 소방 학원에서 강사로도 이제 활동을 하면서요. 수업이 없는 날에는 또 현장을 가면서 계속적으로 관리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꾸준히 해왔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방시설 관리사가 소방 점검 경력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검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런 소방 쪽 업무를 하신 거죠?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업무를 했다라기보다는 강사로서의 학원 수업 일정이 있다 보니까, 수업이 없는 날에만 점검을 하게 되면은 제대로 된 실무를 배우기에는 많이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학원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계속 보충을 했었고, 의용소방대로서 이제 활동을 2년 동안 하게 되면 또 관리사 응시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의용대라는 거좀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 월급을 받는 개념인가요? 소방대라고 하는 건 의용소방대,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이렇게 세 개를 소방대라고 부르는데,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지역 주민들, 지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봉사활동의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소방대원들이 화재 현장에 출동을 했을 때, 그리고 지역에 좀 도움이 필요할 때, 좀 서포트를 할수 있는 그런 집단을 의용소방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달에 한몇 시간 정도가 투입이 될까요? 시간 투입이라고 하는 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긴급으로 연락이,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연락이 왔을 때 투입이 될수 있는 사람들은 가서 이제 도움을 주면 되는 겁니다. 직장인은 할수 없는 거죠? 아닙니다. 직장인들도 이제 소방서라든지 119 안전센터 근처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하신 거고, 만약에 근무 중이라 하더라도 연락을 받게 되면은 언제든지 가셔가지고 활동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몇번안 가면 잘리고 그런 것들도 있나요? 의용소방대원으로 가입은 되어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이 없으신 분들은 퇴직이라고 하나요? 강제 전역 같은, 강제 예, 퇴직 같은 맞습니다. 느낌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인원은 필요한데 활동은 안 하는 인원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강제로라도 뭐라는 단어 써야 될까 이거를 어쨌든 직위 해제 예, 같은. 직위 해제 처리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지만은 시설 관리직을 하면서 경력을 쌓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방금 말하신 내용이 제일 딱히 괜찮아 보이던데요? 그런 경력 쌓을 정도로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소방시설 관리사라고 하는 자격증은 소방 쪽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되어 있는 업체에서 만 2년 근무를 해야지만이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자격증인데, 의용소방대는 이제 번외로 소방 쪽으로 근무를 안 하시더라도 의용소방대원들은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월급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월급은 월급이라는 개념보다는 활동을 하게 되면은 개인 통장으로 활동비가 시간당 얼마씩으로 지급이 되기는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하려면은 자격증이 있어야 해요. 의용소방대원 같은 경우에도 뭐 만약에 지원을 해서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자격증은 필요 없지만 관리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응시 자격을 확보하기 위한 거라면 기사 자격증 또는 산악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자면은 기사 시험 따시는 데는 1년 정도 걸리셨고 예. 2년 정도 수험 기간 끝에 합격을 하셨는데 그때는 일도 하시면서 하신 거죠? 맞습니다. 요즘 소방시설 관리사가 인기가 정말 많은데 그 정도로 괜찮다고 보시나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메리트는 노후 대비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년이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라서 많은 분들이 아마 도전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도 만족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만족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떤 부분에서 좀 만족을 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소방시설들이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기계 장치다 보니까 고장은 발생하지 않는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정상적으로 동작은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부심, 책임감 이런 것들이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취득할 때 나이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제가 취득한 나이가 21년도 35입니다. 취득자들끼리는 뭐 모이거나 그런 교육을 같이 받는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제가 듣기로 취득하신 분들이 따로 모여서 모임을 한다라는 건 들은 적은 있는데 저는 따로 참여한 적은 없습니다. 30대 시설관리사가 많은 편인가요? 아닙니다. 제가 합격했을 때 114명의 합격자가 전국에서 나왔었는데 대부분의 합격자들이 50대 분으로 기억을 하고요. 30대 분이 제 기억에 8명인가 7명인가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준비하셨을 때 스펙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기사 자격증 말고 다른 자격증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셨나요? 소방설비기사 외에 아주 옛날에 취득했던 자동차 정비 기능사 외에는 별 다른 자격증은 없습니다. 소방설비기사를 맨 처음에 시도를 할 때 그래도 자신감이 없었는데 학원 강의를 또 듣다 보니까 한 번에 또 취득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관리사까지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1차, 2차 시험이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떤 식으로 합격하셨어요? 1차 붙고 다음 년도에 2차 합격하고 그런 루트가 있는 걸로 아는데 소방시설 관리사 필기 같은 경우에는 응시 자격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응시는 가능하거든요. 자격은 안 되는데 경험을 위해서 필기시험을 응시를 했었고 그 다음 연도에도 필기시험에는 응시를 해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실기도 이제 합격을 하게 되었고요. 시험이 1차하고 2차가 나눠져 있나요? 아니면 1차, 2차, 3차인가요? 1차, 2차입니다. 1차는 두 번 다 합격하셨는데 네. 1차 합격 전략은 어떤 식으로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1차 합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문제가 출제되다 보니까 제가 모든 문제를 다 알고 100점을 맞아야지 이런 목표를 가지시는 것보다는 합격 점수 60점 이상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60점을 목표로 도전을 하시다 보면은 59점, 58점으로 이제 불합격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80점으로 잡고 계속 모의 문제를 풀어가면서 관리사 모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소방설비 전기기사 모의 문제, 소방설비 기계기사 모의 문제도 같이 풀어봤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필기시험은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다 주르륵 써야 되는 건데 네.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셨어요?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빈칸 답안지에다가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쫙 서술하는 내용들인 건데 설계 및 시공 과목이랑 점검 관리 시험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을 하면서 같이 배웠던 실무라든지 그 다음에 학원 교재를 보면서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해당 현장 사진, 동영상을 보면서 이해도 분명히 했었던 거고요.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화재안전 기준이라는 게 머릿속에 다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암기를 했다 하더라도 답안지에, 백지에 못 적으면은 저는 암기를 했다고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한 개를 암기하더라도 무조건 백지에 한번 적어보면서 제 것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유튜브 영상 실무를 보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예. 분의 영상인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채널명은 기억이 안 나는데 소방 점검 실무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의외로 유튜버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채널명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여기 뒤에 있는 것처럼 교보제를 이용해서
예, 이것은 뭐다. 예를 들어서 뭐 소방 펌프에 대한 역할이 뭔지, 그리고 여기 빨간 탱크에 대한 역할은 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었습니다.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방시설관리사가 쉬운 시험이 아니어가지고 긴 호흡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좀 지치거나 그런 적은 없으신가요? 매일 지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슬럼프라고 하는 게 일주일에 세 번 정도는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변 친구들, 가족들한테 많이 툴툴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제가 선택을 한 길이니 끝까지 한번 시도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다짐을 계속 되새기면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방시설관리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결혼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런 가족들의 아 이거 꼭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하던데 혹시 가족이 있으셨나요 그 당시에? 저는 지금도 미혼이라서 아, 네. 예 지금도 미혼이라서 부모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었습니다. 매일매일 밤이고 새벽이고 잠을 줄여가면서 독서실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공부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스스로 이제 만족을 못하는 단계다 보니 많이 예민해졌을 때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 짜증도 내고 했었지만 그래도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좀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 어느 정도 공부하셨어요? 저는 일을 하면서 평일에는 순수 공부할 수 있는 시간 5시간 확보를 했었고 주말에는 최소 8시간은 순수 공부 시간을 확보했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 소방시설 관리사를 따게 되면은 소방 점검 말고도 다른 일이 있나요? 소방 쪽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총 5가지라 보시면 되는데 맨 처음에 소방시설을 설치를 하려면 설계 도면이 필요합니다. 설계 업무를 할 수가 있고 설계 도면을 가지고 공사를 하실 수가 있고 이제 공사하시는 내용을 감독 관리하는 감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미 다 설치가 된 소방시설을 점검 관리하는 업무가 있고 화재 방지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방염업 이렇게 5가지라 보시면 되는데 소방시설 관리사가 하는 업무는 점검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설계 업무나 그 다음에 감리 업무는 소방기술사 분들께서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나중에는 소방기술사도 준비하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소방이라고 하면 그래도 관리사와 기술사가 이제 최상위 자격증이기 때문에 항상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쉬운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예. 소방시설 관리의 근무 형태가 궁금합니다. 소방시설 관리사의 근무 형태는 그 한 달 동안에 점검 일정이 이제 정해지게 되고요. 건물에 보면은 건축물 대장에 사용 승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용 승인일. 그럼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종합 점검이라는 게 있고 작동 점검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일정이 정해지게 되면 해당 현장에 가서 소방시설을 점검을 하게 되고 점검을 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 점검 내역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점검 내역서에 대해서 이제 해당 건축물의 관계인분한테 이제 알려드리게 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사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법인으로 해서 해야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개인사업자로도 할 수 있고 법인으로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관리사를 시작하기 전에 연봉이라는 부분이나 이런 노후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셨을 텐데 그때 생각했던 거랑 지금 현실하고 좀 맞나요? 아니면 좀 다른 부분들이 있나요? 연봉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방시설 관리사를 도전하기 전에 들었던 내용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 기준, 서울 기준, 어디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는데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연봉 기준으로 7천만 원 이상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방시설 관리사 하는 분들은 좀 투잡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법적으로 소방시설 관리사는 이중 취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적발이 되었다 그러면 자격증이 1차 바로 취소가 됩니다. 한 업체에서만 등록이 가능하고 시설 관리사 말고 다른 업무는 가능한 거죠? 다른 업무라고 하면은 뭐 강사를 한다거나 다대보험이 이제 회사 소속으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 그 외적으로 학원 수업으로 이제 강사 업무를 한다거나 이거는 가능합니다. 보통 한 달에 몇 개의 건물을 점검을 하시나요? 매달 다르긴 하나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40개 건물 정도 점검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에 2개 정도 하는 게 제일 일반적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2개 할 때도 있고 뭐 건축물이 조금 작은 경우에는 3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오늘 같이 점검했을 때는 그런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끝낼 수 있는 건물인 거죠? 네, 맞습니다. LCT 같은 건물은 소방 점검을 한 며칠 정도? LCT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을 제가 봐야 되겠지만 큰 건축물이라서 저희 점검 인력들이 5명, 6명 정도 배치가 되었을 때 최소 일주일 이상은 배치가 되어서 점검을 해야 제대로 된 점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큰 건물을 점검하는 게 좋나요? 작은 건물 점검하는 게 좋나요? 점검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관계인분과 이제 회사와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협의만 잘 되면 큰 건물을 아무래도 점검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큰 건물이 됐다 그러면은 사업주분께서 좀 더 챙겨주시고 그렇게 하나요? 아직 겪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일은 똑같은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점검을 8시간만 하고 나가나요? 아니면 밤새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나요?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에도 점검 업무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마트라든지 홈플러스 이런 경우에는 낮에는 계속 손님들로 인해서 점검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야간에 하는 경우도 있고 거의 야간 업무는 없고 주간 업무만 한다고 보시면 되고 점검 업무 같은 경우에는 뭐 9시부터 한 3시, 4시 정도 점검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회사로 복귀해서 서류 정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설 관리사의 법적 책임이 궁금합니다. 소방시설 했을 때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관계인과 협의를 해서 조용히 넘어간다라든지 이렇게 되었는데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이제 관리사가 이제 책임을 다 지게 되는 거고 시설 관리사 분께서는 점검을 잘 했어요. 그때 예. 당시에는 오케이 됐는데 갑자기 불이 났다. 문제가 생겨서 불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만약에 소방시설 점검을 제대로 했는데 그 이후에 발생된 문제로 인해서 화재가 제대로 된 동작이 안 됐다 이런 경우에는 관리사는 책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증명하기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것처럼 보이는데.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관 분들이 이제 조사를 좀 실시를 하게 되고 제대로 된 확인이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 업무 중에서 좀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어떤 부분이 힘든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직 젊기 때문에 소방 점검을 하려면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구석구석 다 돌아다녀 봐야 된다라는 점이 있는데 나중에 뭐 50 그리고 60이 되었을 때 일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현장을 돌아다니기에는 힘이 들 수도 있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제일 나이 많았던 시설 관리사 분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제일 나이 많았던 분들은 60대까지는 제가 봤습니다. 수업 오시는 분들 보시면은 60대, 50대 분들이 가장 많으시고 그래도 요즘에는 좀 나이가 많이 어리신 분들, 20대 분들도 관리사를 취득하기 위해서 학원에는 많이 오시고 계시고요. 20대 분들은 어떻게 알고 여기를 오셨대요? 소방시설 관리사의 직업을 어떻게 알고 오셨대요?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서 그리고 뉴스에서 화재 사건들이 이제 사고들이 많이 이슈화되고 있고 인명피해라든지 뭐 재산피해 이슈화되고 있다 보니 소방을 알게 되었을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요즘에 유튜브를 많이 보면서 관리사라는 자격증 홍보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하게 되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소방시설 관리사는 이 사람들한테 정말 잘 맞는 직업이다. 어떤 분들한테 제일 잘 맞을 거라 생각하세요? 업무들이 다 그렇겠지만 아무래도 저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그 지적에 대해서 깔끔하게 그 문제가 없을 때까지 책임질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 네. 마무리하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